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비씨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1분기 반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수도권이 상승세를 견인을 했다라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견인을 하면서 거래량도 늘고 거래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들 보더라도 뭐 단순히 서울과 수도권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권에서도 지금 거래 금액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서울을 비롯해서도 대구, 충북, 경북, 경남, 전남, 강원, 세종, 부산 이런 순서대로 지금 10% 정도의 거래 금액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늘었다라는 것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가격을 통해서 거래를 한 양이 많아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지나서 일정 부분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추천 지역들 또 예전엔 매도보다는 그 지금 사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하고 또 이어서 이런 질문들 사연들 들어온 내용들 가지고 또 아무래도 뭐 지비씨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질문들 오늘도 한번 읽어보고 내용들 좀 분석을 하고 사연자분에게 좋은 솔루션 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 접하기 전에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잠깐의 그 소식 좀 궁금하니까 좀 여쭤보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어때요? 요즘에 조금 시장 흐름이 반전됐다라는 얘기들 하는데 지금 법무법인 신목에서도 관련된 그런 얘기들 그리고 예전에 뭐 사업이 안 간다 뭐 이러면서 소송들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 법 쪽에서는 특히나 이 부동산 관련된 쪽에서는 좀 흐름이 좀 변한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법무법인은 좀 법률적인 문제 위주로 하는데 저희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제가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사업이 뭐 가지 않으면 분쟁이 안 생기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입주권 관련해서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고 네. 또 그 사전 검토 같은 것들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은 입주권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 이제 그 사시기 전에 어떤 이제 입주권이 나오는지 뭐 여러 가지 컨설팅을 좀 해드리는데 그런 문의들이 많아요. 이거는 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투자 수요들이 좀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네.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사뭇 네, 반전이 된 느낌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자 질문 한번 읽어보면서 전반적인 흐름과 동행하는 그런 내용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DH 방배 일반 분양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이 돼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요. 방배동 일대가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일반 분양과 조합원 입주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변호사님, 그 방배동 일대 지금 개발이 잘 되고 있나 보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방배동 일대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은 없고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재개발과 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게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있어요. 네. 방배동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구역, 6구역이 올해 이제 분양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 분양 세대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강남권 단지 좀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좀 방배동 쪽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재건축으로 다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방배동 가보시면은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 단지를 사업지로 하잖아요. 네. 이제 방배동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재건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진 제도예요.
근데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건축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정비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재건축은 아무래도 재개발보다 공공성이 좀 약한 사적 자치의 영역을 많이 존중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많아요. 그리고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책임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여기 사는 세입자라던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 의무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 신청 안 하고 이제 나가시는 현금 청산자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시세에 준해서 이제 그 감정평가 금액을 이제 그 손실보상금으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재개발과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독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공공성이 좀 약한 사업이다 보니까 단독주택 재건축 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배 5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비례율이 244%가 나왔어요. 사실 이게 서울에서 뭐100% 정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업성 나쁜 걸로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100%가 이제 사업성이 뭐 그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0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요즘 많잖아요. 공사비 갈등 때문에. 그래서 한 120~30% 나오면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이 방배동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4% 가 나왔기 때문에 단독주택 재건축이기 때문에 가능한 비례율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 재개발과 그렇게 다를 바 없음에도 좀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사업성 면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형평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돼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지금은 이제 그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방배동 쪽은 다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배 5구역, 6구역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그 분양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구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전체 세대수가 한 3,080세대 정도 나오는데, 분양을 이제 1,686세대 하니까 일반 분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리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가 방배동 재건축 단지 중에 가장 큰 규모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시고 이제 방배 6구역도 이제 올해 분양하려고 하는데, 이제 방배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가 1,097세대 정도인데, 분양 세대수는 지금 465세대 나오니까 일반 분양분이 한 절반 정도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배 7구역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규모가 좀 작아요. 규모가 좀 작은데 내방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분양 일반 분양분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세대수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 세대수가 316세대밖에 안 되는데 일반 분양분은 260세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 수익성 면에서는 좀 좋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방배 13구역도 많이 이제 보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관리처분 인가 단계예요. 그래서 2,296세대 짓는 걸로 되어 있고, 일반 분양 세대 수는 얼마 안 나와요. 547세대 정도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방배 5구역이 가장 크잖아요. 거기 그 다음으로 이제 큰 규모의 단지다라고 볼수 있는데, 위치는 이제 방배역과 사당역을 다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통 면에서는 좀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사당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업지가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좀 수혜를 볼수 있는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좀 특이사항 조합원 이제 재분양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얼마로 정하냐, 그래서 조합원에게 또 어떤 분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업 수익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 방배 14구역 같은 경우에도 관리처분 인가까지 갔고요. 여기 487세대 짓는데 이제 134세대 정도 일반 분양 나온다라고 볼수 있어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다만 여기가 방배역 인근이에요. 방배역 인근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방배 15구역 같은 경우에 가장 늦어요. 사업 속도가.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막 인가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688세대 지어지는데 일반 분양분이 많지 않아요. 321세대.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업 수익성이 그렇게 좋진 않다. 추가 분담금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방배역 인근이에요. 아파트들 재건축이거든요. 방배 신동아라던가 방배 3익 아파트, 그리고 방배 3호, 방배 신3호 뭐 이런 정도 이제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그, 방배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 전통적인 그 부촌으로 평가를 받았었죠. 지금이야, 반포가 들어서면서 어떤 부의 이동이 좀, 이동을 했다.
라는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방배동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 부촌의 그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높은 사업성을 바탕으로 한 아파트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급 주택들의 분포도가 굉장히 좀 크게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 부촌에서 이 방배동 펜트하우스가 향후에 나오면은 평당 1억 뭐 얘기가 있는 거죠. 지금 방배 신동아 같은 경우가 지금 120부터 190제곱미터는 펜트하우스 설계를 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를 입히게 된다라면은 어떤 그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지금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이곳이 이제 방배동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조금 더 작게 한번 볼게요. 지금 부촌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곳이 여기 이제 반포가 되겠죠. 반포 일대가 그 상당히 그 부촌으로 됐죠. 예전에 이 방배동 설의마을이라고 하면 이 프랑스를 바탕으로 한 그 음식점들이 있어서 한때 와인 좀 먹는다, 와인 애호가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이 방배동 설의마을 가서 한 잔들 하고 그랬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뭐 카페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 방배동이 굉장히 신반포와 반포가 변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조금 이런 핵심 그 주거 지역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방배동의 지금 변화들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수역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변 일대 그 5구역이나 또 15구역, 14구역이 있죠. 또 6구역들이 여기 있죠. 그다음에 방배동에 있는 그 3호 아파트들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도 또 재건축 아파트들이 포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배 7구역도 일대 있고요. 또 하단 쪽으로 보면은 그 신동아라든지 3익 아파트들도 지금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사당 인근으로 봤을 때는 13구역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배동이라는 그 자리 안에서 고가의 주거 아파트들이 형성이 된다라면 크게 본다라면은 하나의 고급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되고 군집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고급 아파트들의 가치가 높은 주거단지로 거듭난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방배동에 있는 투자 가치는 높은 곳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방배동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투자 전략들을 잘 세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배동에 나오는 그 일반 분양 아파트를 노려보면은 아주 뭐 좋은 전략이고 또 하나의 뭐 소위 말하는 그 로또가 맞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보니까 이런 일반 분양하는 방배동의 단지를 유심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그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반 분양하는 방배동 단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전반적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청약을 이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네. 높을 것 같고 일단 소개를 한번 드리면은 이제 방배 5구역 한번 네. 말씀드리면 방배 5구역 DH 방배예요. 그래서 네. DH 방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80세대 지어지는 곳인데 분양이 1,686세대니까 분양이 네. 많잖아요. 지금 일반 분양분이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셔서 네. 방배 5구역 노리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수역과 이제 내방역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을 이용하시기에도 뭐 나쁜 위치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규모도 크고 노리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8월 정도에 이제 분양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네.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방배 6구역 보시면 되는데 방배 6구역 레미안 원페룰라예요. 그래서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97세대 그중에 절반 정도 일반 분양이 나와서 465세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분양이 이게 좀 더 빨라요. 방배 5구역보다. 네. 그래서 5월 정도 2024년 5월 정도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이제 5구역 8사형이 좀 사실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게 귀할 수가 있거든요.
84형은 특히 좀 잘 안 나오는데 왜냐면 조합원들이 이제 84형 같은 경우는 좀 선호하는 평형대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 분양으로 먼저 이제 다 가져가게 되면은 남아 있는 걸 일반 분양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84형이 좀 일반 분양에서 좀 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분들이 좀 충분히 나오다 보니까 이런 평형대가 지금 일반 분양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9형 141세대 그리고 84형 324세대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노리시는 분들이 좀 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분양가는 예상하건대 평당 5천만 원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첨이 된다 청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이제 시세 차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3익 아파트 재건축 여기 같은 경우에 아크로 리츠 카운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721세대 지금 지어지는데 분양은 뭐 166세대밖에 안 되기는 해요. 네. 24년 11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배 역에 좀 가까운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방배 5구역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당 쪽에 위치한 방배동이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방배역 근처에 이제 서리풀 공원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방배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입지적으로 더 부촌이라는 네, 그런 이제 그 이미지가 있어서 노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분양가도 한 6천만 원대로 이제 분양한 걸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배 5, 6구역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가치가 높은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다양한 그런 그 방배동 안에서 이런 일반 분양분이 나온다라는 거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공급에 대한 그 부족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통계에 대한 문제점들 때문에 그 물량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서울 안에서 주요 입지에서 나오는 물량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사업성이 좋은 사업지는 더더욱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 김내림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것들 적극적으로 청약에 도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그 전략들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럼 변호사님이 봤을 때는 방배동 지금 이런 일반 분양에 도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점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방배동 왜 그런 그 다른 투자 지역도 좀 있으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약을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로또 청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지역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이런 재건축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말고도 입주권 거래가 가능하죠. 그래서 네. 금액을 좀 따져 보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일반 분양하는 단계다라고 했을 때는 입주권이 네.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더 좋은 위치에 어떤 내가 원하는 평형을 이제 매수만 하면은 또 입주권 취득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웃돈을 더 주더라도 이제 입주권을 또 그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구역 같은 경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율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 조합원 입주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뭐 그 용산구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만 7억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재건축 수익성이 더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5구역 DH방배 같은 경우에는 비례율이 244%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초과익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제 피한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이제 그 피한 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셔도 내가 예상보다 너무 많은 추가 분담금이나 뭐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구역 같은 경우에도 뭐 입주권을 한번 노려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가 적용이 안 되는 곳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방배동 재건축 중에 5구역, 6구역, 13구역, 14구역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정도 이제 보시면은 내가 예상치 못한 재건축 부담금을 좀 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는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가 이제 그 투자금이 좀 적다라고 하면은 방배동 재건축 중에는 가장 초기 단계인 15구역을 한번 좀 노려보실 네.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3년 말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됐기 때문에 뭐 시공사 선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당역 바로 인근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됐을 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라서 비교적 내가 투자금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시간은 좀 있으신 분들 그래서 그 방배 재건축 15구역 한번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참이 방배동이라는 지역이 매력적인 그 지역이고 또 부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촌이 다시 한번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겠죠? 어떤 부촌에서 다시 한번 부촌이 된다라는 그 탈바꿈이 정말 기대가 되는 곳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배동이라는 지역이 앞서서 부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촌이라는 곳 때문에 사실 그 개발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게참 어렵기는 하죠. 그 어렵다라는 거는 새로운 그 투자에 대한 그 대안들을 찾으셔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방배동에 만약에 투자를 할그 자본 여력이라든지 방배동 투자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사당동 쪽으로 좀 투자의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이 사당동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방배동하고 바로 옆에 인접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도로를 하나 끼고 한쪽은 우리가 강남 3구에 들어가는 방배동 그리고 가장 부촌 중에 하나인데 바로 하나 이 건너서는 이 사당동이라는 그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 놓고 이런 뭐 구가 나뉘어가지고 한쪽은 동작구고 한쪽은 서초구긴 한데 왜 이곳을 보라고 하냐면은 어떤 그 개발을 하는 과정 안에서는 이주 수요가 상당 부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수많은 개발 과정 안에서 이주를 하는 수요들이 이 좌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라든지 어떤 주택에 대한 부족분들 그런 것들로 수요가 확장이 되면서 이 사당동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역 주변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모아타운도 지금 개발 계획들을 갖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주거 개선을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과 함께 또 투자적인 관점, 또내집 마련을 하시려는 그런 수요들 같은 경우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방배동에 고급 주거 아파트들이 형성이 됐을 때 이어지는 그 다양한 그 사업지들 안에서 모아타운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모아타운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은 최근 사실 프리미엄들이 형성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권 주변이라고 하면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이 모아타운 그 재개발 재건축에 예정지에 투자하듯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 예정지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사당동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 모아타운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고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개발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잘 살펴보시면은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 사당동 같은 경우가 빌라 중심으로 좀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투자를 접근하실 때 아무래도 아파트는 가격이 좀 무겁잖아요. 그러면은 빌라의 적정 지분 그리고 적정한 내 자기 자본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투자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소액으로 좀 접근을 할수 있다라는 게 이런 고금리 시대 불확실성이 커진 그런 시장 환경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담은 좀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이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래 하단에 나오는 그 링크를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그 사연들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사연들 적극적으로 좀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